아니, 너네는 희로 아빠는 너네 부부 싸움을 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마. 너네 부부 싸움을 하면 나한테 전화를 하지 마. 희로 아빠. 전화를 했답니다. 전화를 했다. 전화를 되게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어디다 전화할 데가 없으니까. 전화를 하면 걱정되는 게 희로 아빠는 애들 데리고 나가잖아. 네. 유라가 혼자 있잖아. 그러면 나가 유라 성격을 알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희로 아빠가 집에 가보라고 하잖아. 네. 나는 순진하게 가. 가면은 얘가 나보고 바락바락 화를 내거든. 왜 왔냐고. 나 유라한테 그만 야단 맞으려고. 근데 그건 엄마한테 말한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얘기한 거. 그거는 내가 미안하지. 그래도 나는 되돌아오면서 너무 섭섭하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걱정되니까 갔는데 또. 이제는 SOS를 쳐도 내가 여기까지만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안 갈 거예요. 네네네. 그런 힘든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아, 그렇죠.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엄마가 딱 문 열고 들어와서 제 꼴을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왜 왔냐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한번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엄마한테 좀 마음이 조금 남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처음 만나는 갈등이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장모님이 조금 더 그거를 유라 씨를 안아줄 수 있지 않을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막연하게 이제 전화를 드렸던 걸 좀 도와달라, 어머니. 유라가 걱정되니까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냐 하고 이제 갔던 건데 이게 유라 씨한테는 원치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날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민재 씨가 머리가 좋아. 이거 엄마들이 화를 확 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좀 덜 하네. 그렇지. 한번 풀고. 뭐 먼저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러네. 아, 머리가 좋네, 이 사람이.